저희는 지금 토론토에 왔습니다. 와! 애들이 열심히 연습 중인데요. 저희도 오늘 공연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버디 한국에서 기다려요. 귀엽죠? 이렇게 나갈 사실 아직 실감이 안 났는데 진짜 너무하다. 소리감이 안 나요. 그냥 한국 같아요. 이 고양이는 수원 언니 의견을 반영했어요. 헷. 저는 특별하게 폭죽이 터지는 거를 해봤어요. 뻥 터지는 거 같죠? 펑펑펑펑 의도한 게 아니고 하트를 같이 밑에다 했어요. 이거는 왜 하트가 일곱 개게요? 여섯 개는 우리 멤버들이고 하나는 여러분. 우와! 캐나다. 갖고 싶죠. 아! 안 돼? 저희의 토론토 첫 팬미팅을 기대해 주세요. 잘했다. 우리 함께 들어가요. 잘했죠. 아 이거 이거는 한국어로 썼어요. 아하, 안녕.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 즐겨 했는데 요즘 멤버들도 이 게임을 즐겨 하고 있어서 정말 기뻐요. 저희 매니저님들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다 이제 다들 빠지게 될 거예요. 파이팅. 제 최고 기록은 36,859예요. 저는 14,718이에요. 저는 3,500입니다. 전 게임을 못해요. 근데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가면 갈수록 스피드가 빨라지는데 그때쯤 되면 아이패드를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운전하는 느낌도 들고 제가 스무 살이니까 이걸로 미리 운전 연습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되게 자다 깨서 깨자마자 하시는 게 좋아요. 집중력이 제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자다 깨서 했더니 이렇게 높이 나왔지 뭐예요? 처음 오는 모임이었는데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크게 환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It's our first time in Toronto, but thank you everyone that showed up and gave us such a loud round of applause and gave us the strength to do our performance. Toronto 이러면 So the very first game that we're gonna play is called the balloon popping game. 첫 번째 게임은 태권 터뜨리기 게임이 되겠습니다. 와, 스케일이. So would you like to choose your team member? 지금 가장 친하신 분과 먼저 팀을 만들어 주시라고. 가위가위보에서 같은 거지. 묵지, 빠. Do you know rock, scissors, paper? 아니야. Rock, scissors, paper!
amazing performance. 감사합니다. 안지. I saw in the VCR that you enjoy singing Disney songs.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Would you mind embracing us with maybe one or two? 지금 한 주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아. 감사합니다. We're so thankful for all your support and love. 다음 무대로 넘어가기 전에 생일 팬분 하나 있는데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아. So birthday girl, they're gonna sing you happy birthday right now.
여자친구의 첫 해외 공연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네, 성공적으로 끝이 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더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더 열심히 해서 꼭 또 찾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셔야 돼요. 여자친구는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항상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버디, 한국 버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해외 버디 분들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늘 하루 너무 뿌듯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500일 저희도 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또 캐나다 버디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기쁘고 한국 가서도 열심히 더 하고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와, 정말 그렇다고요? 네! 언니 일로 와요. 냐린! 쏘아! 너무 뿌듯했어요. 그냥 되게 뭔가 모르게 뭔가 눈물 날 뻔했죠? 눈물 날 뻔했는데 진짜 꼭 참았어요. 진짜 500일이고 이런 거 잘 안 생기고 웃고 사는 것 같은데 팬분들 덕에 알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버디도 기다려요. 네, 오늘 다 같이 캐나다에 처음 와서 또 처음으로 팬미팅과 콘서트를 했잖아요. 네, 너무너무 떨리는 순간이었고 준비한 거에 비해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Thank you for enjoying us and sing together and play together. I'm very glad and it's unbelievable. I'm like dreaming. See you again. Thank you. Happy. Thank you. 오늘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500일, 진짜 500일인지도 몰랐는데 500일 축하도 받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거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I love you. 아, 드디어 캐나다 팬미팅이 끝났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뭔가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해외 팬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동이었고요. 그냥 좀 감동이었어요. 뭔가 그리고 트러스트 부를 때 저희가 이렇게 500일 캐나다 버디들과 500일 함께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솔직히 그때 울 뻔했는데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와, 저희 캐나다 팬미팅이 끝이 났습니다. 되게 아쉽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It was the best time ever. Hope to meet you soon. Bye bye. 고마워요. 안녕. Yeah. 이렇게 알찬 저희가 정말 많은 곡들을 공연에서 보여드렸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꼭 공연을 또 해보고 싶어요. 진짜 버디, 한국 버디분들과도 함께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 버디분들과도 기억해를 불러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느낀 게 있는데 진짜 버디는 다 똑같이 저희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 버디든 한국 버디든 정말 버디는 짱입니다! 짱입니다. 짱짱! 토론토 버디 잊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다들 너무 감사해요. 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얼른 한국 가서 한국 버디들도 만나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안녕! 끝! 우리 토론토가 안녕! 한 명씩 지나가야지. 시작! 우린 하나야.